근데 교수님 여기다 책을 보니까 네. 그 이렇게 좀 이렇게 그 뭐랄까 신도시하고 그 뉴타운에 네. 대해서 이렇게 좀 까는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이게 뭡니까 이게 뉴타운하고 그 뭡니까 신도시들이 상권 이 형성 설계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예요? 아 설계라기보다는 네. 비율이 잘못됐다라는. 아 무슨 비율이요? 자 신도시를 만들 때 상업지는 몇 프로? 우리가 뭐 주거지역은 몇 프로, 공원은 몇 프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부분 하는데 뉴타운도 마찬가지고요. 그랬을 때 보통 뭐 3.8% 뭐 4% 미만의 상업지 비율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언제를 비교를 하냐면 일기 신도시 때를 비교를 하는데요. 일기 신도시 때가 상업지 비율이 7%에서 8% 때였어요. 네. 자 이제 그거를 갖고 지금 이제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야, 예전에 일기 신도시 때는 상업지를 이렇게 많이 줬었는데 지금 신도시는 3.3% 4% 밖에 안 된다.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말이 안 되죠? 자, 우리는 주거지역은요, 녹지지역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우리 상업지역은, 장사하는 지역 공간은요. 그러니까 상업지는 저기, 우리 뭐라 그랬죠? 녹지지역. 네, 자연환경 보전 지역 이런 지역의 공간은 우리가 상업지하고는 의미가 없는 거죠. 거기서 사람이 오는 게 아니니까. 오히려 그런 게 많을수록 상가에 있는 장애인이에요. 녹지 지역이 많은 곳에 상권이 잘 되는 거 보셨나요? 그렇죠. 이제 저거는 잘 되죠. 뭐 등산객의 불륜들이 많은 데는 잘 되죠. 그런 거를 아닌 이상은 상권은 그런 데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순수하게 뭘 비유를 해야 되냐면 주거지하고 상업지만 봐야 돼요. 이제 그렇게 해서 따지면은 아, 그러니까, 상급지 비율이 더 커지는 거죠? 아, 그러니까 3% 4% 이게 의미가 전체 그 신도시 전체 부지를 가지고 따지면 안 되고 안 되죠. 주거지역 대비 몇 퍼센트냐고 그렇죠. 해야 된다. 그렇게 따져야 되는 거죠. 아. 또 하나는 자 상업지역이 그렇게 작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또 준주거지역이 있어요. 우리가 그 국토의 그 용도를 나눌 때 도시 지역에는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녹지 지역으로 이렇게 네 단계를 나눠요. 근데 이 주거 지역은 아파트들이 들어가는 전용 주거 지역이 있고요. 네. 일반적인 주택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일반 주거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또 준주거 지역이 있어요. 네. 근데 점포는 어디부터 들어가냐면 일반 주거 지역부터 들어가게 돼 있어요. 건축법상. 그래서 우리가 뭐 빌라 단지에 보면 노래방도 있고 편의점도 있고 카페도 있고 이런 한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준주거 지역도 사실은 상업 지역이에요. 그래서 준주거 지역에도 한 8층짜리 짓고 분양하고 주상복합 지어서 1, 2, 3층 상가 분양하고 일반 주거 지역에서 뭐 전보주택 들어가 있는 공간에도 식당들 쫙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 보통 아파트 단지에 보면 입구나 이런 데 조그만 상가들이 있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근데 이건 이제. 그거는 이제 또 별개라도 이제 별개 안 돼 있죠. 아, 이런 것들이 다 빠진 상태에서 3% 4%라는 그렇죠. 얘기군요. 네.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을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보면 저기 뭐야. 상권이 조금 있구나. 조금 있구나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아. 색깔도 또 빨간색으로 돼 있거든요. 그것만 상업지니까. 아, 그러면 아, 이렇게 넓은데 지도 보면 네. 아, 다 이렇게 넓은 도시에 상권 요거밖에 없으니까 여긴 잘 될 거야. 네. 이렇게 생각하고 딱 들어가는데 네.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준주구 지역에도 되고, 빠져야 되고 녹지 전보주택 들어가는 것도 들어가는 걸로 계산도 해 보고. 아. 그럼 보통 몇 프로예요? 그렇게 실질적으로 따지면 30% 넘게 나오는 거죠. 아,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비율이 그러면 그 어떤 대비인가요? 인구 대비인가요? 아니면 그 지금은 전체 그 공급되는 신도시나 뉴타운 사이즈의 아, 몇 면적, 퍼센트 이렇게 면적, 예. 전체 면적의 아, 몇 퍼센트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주거 지역 70%에 따지면 네.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엄밀히 말하면은 주거 지역 70%에 상업 지역 30%다. 예. 신도시가 현재. 네, 예를 들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건 굉장히 장사기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우리가 건축을 하는 그 기술이 낮았을 때는 대부분 저층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점포가 많지 않았지만 지금은 고층으로 다 짓거든요. 네. 8층, 10층이에요. 그리고 바닥 면적이 또 얼마나 높아요. 한 건물 안에 1층에 점포들이 뭐 30개에서 50개, 많은 건 100개도 넘어가죠. 자, 그런 게 10개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100개의 점포에, 30개 1층의 점포에 100개가 있다 그러면은 곱하기 100 하면서 3만 개 1층에 점포가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 나오는 거죠. 그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위례 신도시라든가 미사지구라든가 이런 데 신도시 보면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점포가 너무 많구나라는 거. 근데 이 도면상에 있을 때는 몰라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도면만 보고 투자하는 건 이상하다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사실 아까 얘기하신 대로 계속 그 자기가 투자하고 싶은 상권이라면 직접 가서 네. 그 상권, 그러니까 상가 지역의 크기를 네. 그 전체 집의 크기 이런 것들 좀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준주거 지역에 대한 개념도 모르고 일반 주거 지역에 대한 개념도 모르고 음식점이 어디 왜 들어왔냐고 그런 거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럼 늦은 거죠. 어. 아니 그러면 그 30, 그러니까 적정 대비, 순 주거 지역 대비 적정 그 상권의 그 비율은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아, 그것까지는 연구를 안 해봤는데요. 아, 연구가 좀 부족하신데.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소상공인 지능공단에서 얘기한 내용이 있어요. 네. 500세대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점포가 30개에서 50개 정도가 모인다고 해요. 그러면 그것이 늘어나게 되면은 또 이제 좀 달라지게 되죠. 예를 들어서 5,000세대가 들어갔으니까 이런 게 10개 있으면 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상권은. 신도시 뉴타운을 만들면 가장 단점이 뭐냐면 지금 현재 그 우리 LH에서 계산하는 방식이 한 사람당 점포의 면적을 어느 정도 쓸 거라는 면적을 계산해서 상업지 면적을 계산을 해요. 자, 그러면 그 뉴타운의 신도시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상권 이용하는 거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직장 생활하는 곳에서 끝나고 직장 근처에서라든가 또 다른 공간에서 상권을 이용을 하고 집에 와요. 그렇죠. 자, 이제 우리 자제분들 있거나 우리 젊은 친구들이나 집 근처에서 절대 안 놀거든요. 여자친구 손잡고 뽀뽀 한번 했다가 여자친구 아버지 동네 사람들 다 보고 걸리면 네, 집에 못 들어가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이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은 자기들만의 상권으로 또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르신들은 또 돈을 안 써. 그렇죠. 아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그 공간에서 남아서 돈 쓸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자, 간혹 가다가 그런 분 얘기해요. 그럼 토요일날, 일요일날에도 여기서 놀지 않냐고. 요새 얼마나 바깥에 나가서 잘 노는데 무슨 토요일을 집에서 놀아요. 저 근처에서. 그러니까, 레저 활동을 하고 토요일은 또 외곽으로 다 빠집니다, 요새는.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에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생각을 전혀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상권이 형성돼야 되는데 그게 너무 많다 보니까 공간 집중이 안 되는 거죠. 업종들이. 네. 그러면은 잘 되는 데하고 안 되는 데하고 딱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지금 미래 신도시 같은 경우는 가운데 좀만 대고 양쪽은 다 봉실. 아, 맞아요. 그저 네. 전에 그 신문 기사를 보니까 그 미래 쪽은 정말 그 공실이 많다고. 1층도 공실이 많다고. 1층 다 공실이에요. 네. 그 뭐냐면 일단 설계상의 문제도 있어요. 상권이라는 건요, 무조건 쫙 연결돼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면 뭐, 여러 군데가 있는데, 광교에서 뭐 카페촌 거리를 해가지고 길 따라, 하천 따라 쫙 가고 있고, 김포도 그렇게 돼. 대한민국 그런 상권 없어요.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해외도 그런 사례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길쭉한 상권은 없다? 네, 네. 상권이라는 것을 뭉쳐놓고요, 모아놓고, 어느 공간에 잘라야 돼요. 그래서 이 공간에서 못 벗어나게 하고 얘는 양보해주고 이 공간에 또 좀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인위적으로 만든 잘못된 상권이 네. 길쭉하면은 여기에서 저쪽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옆집 갔다가 뒷집 갔다가 그렇죠. 여기저기 그냥 뭉쳐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카페촌도 마찬가지거든요. 카페촌도 뭉쳐 있어야 돼요. 저기 뭐 길 따라 쭉 가는 걸 하면 예를 들어서요 지금 광교 같은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그 거리가 3. 몇 킬로가 되거든요. 아, 그래요? 차라리 행군하는 게 낫지 뭐하러 그러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길을 갔다가 예를 들어서 술 한잔 먹고 술 깨갖고 다시 오면 다시 가서 술 먹고 와야지 뭐. 아니 그럼 지금 얘기하신 뭐 그런 광교 카페 거리나 이런 데는 지금 안 좋은가요? 상황? 아주 상황 무지 진짜 악화죠. 악화일로죠. 상권은요 우리가 이 설계하시는 분들도 알아야 되는데 길게 길 따라 쫙 가게 만드는 거 그거는 운동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네. 네, 상권이라는 것은요 뭉쳐가지고 지금 금방 말씀하셨죠. 아주 좋은 비유였어요. 그게 네. 저는 한 번도 그 표현을 안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갔다가 노래방을 갔다가 네, 당구장을 갔다가 PC방 갔다가 이렇게 이 공간에서 같이 움직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 1974년도인가요? 그 페리라는 학자에 의하면, 그, 글린 주구론에 의하면, 그, 상권에서 보행자가 걸어가는 최대 거리가 400m라는 거죠. 아. 그래서 우리나라 상권들도 보면요, 거의 대부분 400m 이내에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건대 상권도 400m 이내에 있고요. 그 공간을 딱 여기 재보면. 그러니까 사방, 동서남북. 예, 예.
그런 공간들이 있고 그걸 벗어난 공간들은 다른 특성들을 또 갖고 있어요. 우리 종로 같은 데 가보시면 중간에 또 다 끊어졌잖아요. 건물들이 그렇죠. 중구에서 종로 쪽으로 넘어갈 때 중구에 이쪽에 오피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간에 상권을 다 끊어버렸다고요. 도로가 끊든지 그리고 종로 쪽에 또 별도로 상권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야지만 상권이 잘 만들어지고 형성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쭉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아까 잠깐 얘기하신 뭐 위례라든가 이런데 그 지금 상가 분양 받으신 분들은 지금 머리 아프겠네. 진짜 힘들죠 그쵸? 지금. 네. 그 공실이면은 일단 뭐 이자는 이자대로 나가고 관리비는 관리비대로. 그럼 시세도 좀 떨어졌나요? 그건 아직 제가 체크를 안 해봤는데 결론적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떨어지게 되고 심지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런 것 하면은 요거도 먹을 수 있는데 경매도 좀 넘어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경매로 넘어가서 경매 가격이 하락하고 그러면은 시장 가격이 다시 형성되죠. 그러니까 시장 가격도 그 경매 가격에 대비해서 좀 더 하락이 되겠네요. 하락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뭐냐 임대 가격도 하락하면서 시장 조정 현상이 나타나요.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시작부터 너무 비싸게 분양을 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런 일 되게 많아요. 서울에서 지금 평당 4,500, 5,000 하는데 경기도에서 4,500, 5,000 팔면은 1억짜리도 있어요, 평당. 그 누가 아니 그러면 서울에서 투자지. 그러면 근데 또 이게 그 건설하시는 분들 시공사나 시행사 같은 얘기 들어보면은 땅값이 비싸서 어차피 지금 이 가격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당연하죠. 자기들이 비싸게 받았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그럼 LH가 땅을 너무 비싸게 책정을 해서 공급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아니죠. 어차피 경쟁 입찰이니까 자기가 그렇게 세게 쓰고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이제 과당 경쟁이 됐든 아니면 내가 여기에서 아이 돈벌이가 될 것 같다 생각하니까 이 시행사들서부터가 그냥 경쟁이 붙은 거죠. 예, 자기들 높은 가격을 써서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는 거네요. 그런 겁니다. 아니 근데 또 시행사는 다 분양하면 또 돈 벌고 나가는 거잖아. 최종 분양받는 사람들이 죽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분양받는 사람 플러스 창업한 사람. 야, 근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좀 이게 시장에서 좀 적정하게 요 지역에 적정 그 분양 가격은 요 정도면 되고 이렇게 해주는 곳이 없나요? 없죠. 이거 결국은 어디든 개미가 피를 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또 이제 분양 안 돼가지고 또 피보는 시행사들도 있죠. 그렇죠. 네. 이제 이런 게 증명이 되면 못 들어가죠 이제. 못 들어가죠. 네. 이게 증명되기 전까지야 아이고 가면 분양 받고 하면은 뭐 가격 오를 거고 임대 들어오고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네. 딱 보니까 아니거든. 네. 그럼 못 들어가죠 이제. 시행사들도 선수들은요. 네. 타이밍을 보고 개발을 해요. 선수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이 공간이 조금 불리한 여건이 될 것 같다 그러면 빠른 속도로 지어서 대부분 해서 나가는 경우가 먼저 지고 이 공간이 정말 좋은 자리라고 판단하면은 제일 나중에 개발을. 제일 그 좋은 자리라는 것을 홍보할 수 있으니까. 그렇구나. 그리고 제일 좋은 가격이 돼버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더 올랐을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냥 토지만 딱 준비하고 있다가.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한 1, 2년이고, 얼마, 3년이고 지나서 형상이 딱 되면 이제 더 높은 가격으로. 그때는 초보자들도 봐도 알아요. 잘 되는 동네다. 예, 네, 여기는 사람이 많이 다닐 곳이라는 거 알죠. 그렇죠. 이미 다니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도면을 보고 이제 하는 거죠. 저희도 또 도면을 보고서 가면은 거의 10번, 20번, 30번 뚫어지러 쳐다보고요. 또 현장을 가가지고 그 도면상에서 이 만들어진 걸 걸어 다녀봐요. 이게 얼마나 먼 거리인지 저는 그런 거 안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다는 거죠. 저보다 선수 저기 프로들이 더 많다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가져봤어요. 안 가보고도 알아서 네, 알아서 여기 상상도 안 해보고 딱 도장 찍고 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우리 저 신구님 말씀 들으셨죠? 이게 아무래도 하여튼 뭐든지 그 자기가 얼만큼 애착을 가지고 발품을 파느냐 조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예, 뭐 이거 토지가 됐든 뭐 부동산이 됐든. 아니면 진짜 창업이 됐든 모든 이 성공의 요소는 네. 네, 정말 사전조사, 네, 맞습니다. 준비 작업 이건 것 같습니다. 네.